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지어질 아파트의 분양가가 예상보다 대폭 상승할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첫 사업 지구인 신영공원 건설사 측에선 당초 계획보다 30%가 넘는 분양가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광주 고법에서 열린 고 전두환 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명예훼손 민사재판 항소심 선고에서 1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일부 주장이 새롭게 인정됐습니다. 원전이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정지한 사고가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의 경우 40억 건에 이르는 걸로 조사돼 노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개관 10주년을 맞은 여수 예울마루가 전남을 넘어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시설로 자리잡으며 척박한 지방 중소도시 문화예술의 저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대폭 상승할 걸로 전망됩니다. 첫 사업비 변경에 나선 사업지구가 신용공원인데 건설사 측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30% 넘는 분양가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본격적으로 공원과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광주 신용공원입니다. 사업 초기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100만 원대를 제시했지만 최근에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1,54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같이 오른 분양가에 대해 외부 기관의 검증을 마친 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미 사업자 측이 오른 분양가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사업 승인도 받아둔 상태로 광주시가 분양가를 대폭 깎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용공원을 시작으로 광주 민간공원 사업지 10곳의 아파트 분양도 본격화됩니다. 중앙공원 1지구 등 5곳은 건축 심의를 진행하고 있고 마륵공원 등 4곳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분양에 나선 중앙공원 1지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분양가 인상을 위한 사업비 변경 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머지 9개의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거의 분양할 예정이고 중앙 1 같은 경우는 2025년에 후분양으로 할 예정입니다. 광주 10개 민간공원 사업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만 12,000여 세대. 예상보다 높아진 분양가로 앞으로 1년 내 대거 쏟아질 물량에 지역주택시장의 판도 변화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고 전두환 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명예훼손 민사재판 항소심 선고가 오늘 광주고법에서 열렸습니다. 1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일부 주장이 새롭게 인정되면서 5.18 단체 측은 비교적 만족스러운 결과였다는 반응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씨의 회고록 민사소송은 사실 보상의 규모보다 전 씨의 회고록에 있는 허위 사실을 얼마나 바로잡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모두 7가지의 쟁점이 제기됐는데 대부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특히 1심에서는 허위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던 시민군의 장갑차에 계엄군 병사가 치여 사망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허위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시민군의 장갑차는 박희형, 도시형 장갑차여서 그 사망의 원인이 아니었고 계엄군 자체 사고라는 점을 항소심에 인정했다는 점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반면 1심에서 허위로 인정됐던 광주교도소 습격에 대해서는 교도소 공격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봤으며 대신 북한이 개입했다는 주장만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5월 단체 등 원고들은 이번 재판이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진실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인용이 되었고 진상 규명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전 씨 측 변호인은 5.18 관련 소송이 광주법원에서 진행된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불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저는 도저히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는 광주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이외에는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위자료는 전재국 씨와 이순자 씨가 5.18 단체 네 곳과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에게 1심과 같이 모두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지난 38년 동안 원전이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정지한 건 150건에 달하는데요.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의 경우 정지한 것만 40여 건에 이르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부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승인받은 지 하루 만에 가동을 멈춘 한빛원전 1호기. 직원이 제어봉을 잘못 조작하고 열출력 계산에 오류가 나면서 열출력 급증 사고가 발생해 원전 가동이 정지됐습니다. 이처럼 영광의 한빛원전 6곳에서 원안이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원전이 정지한 건 모두 46건. 김혜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안이의 원전 재가동 승인 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가동이 멈춘 원전은 21곳으로 총 150건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앞서서 우선 노후 원전의 안정성이 명확하게 담보되고 있는지 소상히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 의원은 원전 정지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노후 원전의 안전성이 명확히 담보되고 있는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상도 기계가 잘 돌다가도 멈출 수 있고 고장이 날 때가 있잖아요. 원전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고장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으로 예방 정비를 하고 있다. 38년 새 100여 건에 달하는 가동 정지로 도마 위에 오른 원전 운영 실태. 노후 원전의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첫날, 광주와 전남에서 5천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2,532명, 전남에서 2,744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모두 5,27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8일 4,311명과 비교해 1,000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진 가운데 전남 지역 7개 시군에선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민선 8기 광주광역시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광주전략회의 첫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강기정 시장과 지역국회의원, 5개 구청장, 교육감, 시의회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대학과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주전략회의를 출범하고 오는 16일 반도체 특화단지를 주제로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참석자들의 일정과 상황을 감안해 날짜를 미룬 것이지 취소한 건 아니라며 시기와 내용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개관 10주년을 맞은 여수 예울마루는 전남을 넘어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운영 주체가 돼 척박한 지방중소도시 문화예술의 저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GS 칼텍스 예울마루가 개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개최된 공연, 전시, 교육 프로그램은 3,200여 회. 이용자 수는 무려 108만 명에 달합니다. 예울마루 앞 예술의 섬 장도에도 102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문화예술의 불모지인 지방중소도시예술센터로서는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성과로 꼽힙니다. GS 칼텍스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시설을 조성하고 여수 지역사회와 GS 칼텍스가 재단을 만들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대권 없는 공연, 친환경, 지역 공동체는 예울마루가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수시와 GS 칼텍스가 협력해서 운영하고 또 지역사회가 함께 운영을 하는 데 협조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 성공의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울마루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G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오는 17일까지 다양한 공연 전시와 친환경 프로그램, 시민 초대 대형 공연 등을 진행합니다. 특히 재활용 캠페인 참여 활동을 입장권으로 대체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원래는 돈을 주고 사는 티켓을 쓰레기 그걸 주워가지고 넣어가지고 환경 오염도 막고 티켓을 준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역사회와 10년 동안 호흡하며 함께 성장해온 예울마루.
광주 전남을 뛰어넘어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신명계로 분류되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당 인권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최고위원회 산하 상설위원회이자 당 집행기구로서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인권 문제 전반을 총괄하는 당내 기구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공동수석부단장과 전남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주철현 의원은 호남 의원 중 대표적 친명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보당 전라남도당이 전라남도의회에서 진보입법 조례안 5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조례는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공영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조례안과 돌봄 서비스의 공동돌봄 강화를 위한 조례안, 농산물 가격 보장, 농어민 공익수당 등이 포함됐습니다. 진보당은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진보 입법 활동으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학동 재개발 사업지를 둘러싼 조합장과 업체 간의 비리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학동 4구역 백화마을 내에 있는 광주시 소유주택을 무허가주택으로 둔갑시킨 뒤 분양권을 조합장 가족에게 나눠준 혐의로 정비사업관리대표와 학동 재개발사업 조합장에 대해 광주지검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TX의 무임승차한 사실을 들키자 열차 승무원을 위협하고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남성이 신청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50대 남성은 지난해 12월 KTX 열차 안에서 자신이 무임승차한 사실이 적발되자 24살 열차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C 시청자위원회가 올해 첫 현장회의를 광주 양림동에 있는 한의원 미술관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현장회의에서 시청자위원들은 광주 전남에는 소설가와 시인, 화가 등 문화적 거장들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상당 부분 보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도시 마케팅 차원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크 프로그램인 KBC 와이드 이슈에 대해선 호남 정치를 집중적으로 다룬 점이 인상적이었고 집값 등 부동산 이슈도 좀 더 지속적으로 방송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해남 화원산단의 대한조선에서 11만 톤급 유조선이 명명식을 열렸습니다. 대한조선은 그리스 해운사 선 엔터프라이즈로부터 수주받아 건조한 11만 톤급 유조선의 이름을 스트리몬호로 결정했습니다. 스트리몬은 그리스에 있는 강 이름으로 스트리몬호는 대한조선이 2021년 5천만 달러에 수주해 오는 21일 그리스 선사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전남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콘텐츠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트페스타가 개막했습니다. 전남대 아트페스타는 전남대 출신 7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전시로 아트페어의 판매 형식을 통해 대학 발전 기금을 마련하는 기부 행사로 진행됩니다. 전남대 미술학과 출신의 한국화와 서양화, 조소, 시각디자인, 공예와 미술평론에 이르기까지 70여 명의 작가들은 기부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아트페스타는 오는 21일까지 광주 유스퀘어 금호미술관 전관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광주전남기자협회와 광주중국총영사관이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한중관계의 성숙한 발전 방안과 반중, 반한 정서의 원인과 해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측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중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교류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특히 이름이 같은 광주광역시와 중국 광저우시는 지난 1996년 자매결연 이후 경제, 문화, 사회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호남 최대 기후환경 전시회인 제13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이 개막했습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사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선 공기 산업과 ESG 기술, 자원순환, 수처리 기술과 미래 생활 등 5개 주제별 전시관에서 미래 환경 기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제품을 전시 판매합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 12개국 21개사가 참가하는 수출 상담회도 열립니다. 광주광역시가 1인 자영업자들의 사회보험료를 확대 지원합니다. 광주광역시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30%씩 지원했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이번 달부터 5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민생 100일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400억 원을 투입해 두 곳을 건립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건립 대상지를 공모합니다. 청년문화센터 건립은 민선 8기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창업 인큐베이터와 전시 공연장 등이 마련되며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무등산권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현장 심사가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담양군, 화순군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평가위원 2명이 무등산권역의 지질명소와 역사문화명소, 지역주민협력사업 추진 현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제주도와 경북 청송에 이어 국내에선 세 번째로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무등산권의 재인증 여부는 내년 4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